네, 이슈톡 일요일 이광수 기자와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내일 모레죠, 수요일이죠. 네. 네. 지나면 새로운 대통령이 결정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이번에 어떤 후보가 당선되는 거에 따라서 시장이 어떨지에 대한 또 변화들을 가늠을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과거에 역대 정권 시절에 코스피 등락률은 어땠습니까? 네, 그 FN 가이드랑 하나투자증권이 정리한 그 자료를 보면요. 그 전두환 정권 때 345.8%가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 때였고요. 160%나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78.7%가 오르면서 세 번째 그 등락률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는 노태우 정권이 32.2%, 그리고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이 한 20.9% 정도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박근혜 정권이 13.5%,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 8.4% 각각 오르면서 뒤를 이었습니다. 이제 김영삼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40.1% 오히려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이 역대 정권들 다 경험해 보시고 생활해 보시는 분들은 다 가까이 제각기에 분석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하나투자증권이 이제 보고서에서는 그 한국 경제의 구조 변화가 이 주가 등락률에 영향을 미친 것이지 이 정치 집단의 성향, 이 권력을 잡은 뭐 정치 집단의 성향이 주식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정당은 약간 시장 친화적이고 어떤 정당은 좀 이렇게 공공주도적이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분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그렇지 않다 좀 이런 내용으로 좀 읽히고 있고요. 그 보고서를 보면은 노태우 대통령 때는 3조 호황 이제 저달러 유가 뭐 금리가 다 낮았기 때문에 좀 유리했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3조 호황이 끝날 무렵에 이제 정권을 잡았고 뭐 외환위기도 있었다 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좀 있어서 좀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좀 이런 분석을 하고 있고요. 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저성장이 돌입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작용했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가 스몰 오픈 이카노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더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이제 그 어쨌든 투표를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점검을 해볼 거 아니에요. 네. 이재명 후보는 어떤 공약을 갖고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네.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또 어떤 공약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늠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해 볼 텐데요. 우선 양 후보의 대선 공약을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고용과 창업 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벤처 투자나 유니콘 육성 등은 사실 현 정권 이전부터 계속 꾸준히 추진되어 왔던 정책입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유니콘 100개 그리고 벤처 투자 규모를 2027년에는 10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이제 밝혔고요. 윤석열 후보도 비슷합니다. 유니콘 50개 육성 그리고 디지털 인재 10만 명 양성으로 이제 방향성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숫자가 뭐 50개냐 100개냐는 사실 큰 의미는 지금으로서는 갖지 않는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신산업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와 게임, 그리고 가상자산, 우주 등을 육성하겠다고 이제 밝힌 데 반면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소재나 그리고 원전,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섹터보다도 오송과 대덕, 세종, 익산 등의 신산업 벨트를 만들겠다. 좀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부동산 부분도 사실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일단 공급을 늘리겠다는 측면에서는 방향성은 같은데요. 그 방법이 이제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공공에 좀 방점을 맞춰져 있고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간 주도로 좀 아무래도 재개발을 후시하게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런저런 그 발언들을 다 보면은 사실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부분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 주식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질 증시 분야에서는 그 개인 투자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은 똑같았고요. 뭐 공매도 정책을 개선하겠다. 이런 것도 똑같고 투명도를 개선하겠다. 이런 것도 똑같은데 차이점은 이제 세제에 관련돼서입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을 했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로 이제 한번
입장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식을 사고 팔 때 그 행위에 대해서 이제 매기는 세금이고요.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 때 거둔 수익에 대해서 이제 내는 세금입니다. 1년에 수익이 만약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이제 해당되는데 아직은 대주주에게만 지금 주식 양도세가 지금 매겨지고 있고요.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없애야겠다 좀 이렇게 밝혔고요. 해외 사례를 보면은 뭐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거래세는 없고요. 양도세는 이제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양도세 부과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년에 5천만 원 이상 주식으로만 벌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 주식 투자자의 2%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뭐 당연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가 반면에 그 양도세가 도입되면은 이제 큰 손들이 빠져나가니까 이런 것들이 좀 지수에 안 좋지 않겠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각자 선택은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가지 얘기가 다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